굿모닝 굿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어느덧 7월도 딱 3일 정도만 남겨두고 있네요. 자, 7월의 막바지, 그리고 오늘부터는 폭염도 시작된다고 합니다. 장마가 이제 거의 끝난 걸까요? 암호화폐 시장의 장마 언제쯤 끝날까요? 현재 비트코인 아직도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비로 비유를 해서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 붉은기 뛰면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약간 좀 쨍한 해 뜨는 날보다는 흐린, 그리고 비오는, 네, 비오는 날 같은 그런 느낌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9,370달러 선에서 가격 이어가고 있고요. 이더리움 203달러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위권 암호화폐들 모두 내림세 속에서 거래가 됐고요. 트론이나 도지코인 같이 상승하고 있는 것들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락세 속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가격은 9,387달러 선, 그리고 이더리움은 204달러 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오스는 4.22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아무래도 바이낸스가 실시간으로 가격을 조금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이낸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대부분의 그래프가 비슷한 모습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9,333달러까지 한번 내려간 후에 좁은 박스권에서 거래를 이어나가다가 현재는 다시 내림세를 조금 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 자, 장 초반에는 11,188달러 선까지 기록을 했었는데요. 일단 만 달러 아래로 내려선 상황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래프들도 크게 다른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진 않은데요. 자, 비트코인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도 0.31%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총 시장가치는 2,618억 달러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점유율은 64.5%입니다. 1위부터 6위까지 모두 하락세고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하락 쪽에 머물고 있지만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며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도 눈에 띕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들 확인해 보시면요. OEX, OKEX, FATBTC가 1, 2, 3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현재 순위가 어디 있을까요? 네, 47위까지 내려앉았고요. 24시간 거래량은 60%가량 줄었습니다. 자, 빗썸에서도 비트코인을 필두로 하락하는 코인들 대부분이지만 람다나 크립토닷컴, 카이버 네트워크 등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그래프 모습은 바이낸스와 비슷하게 연출되고 있는데요. 1120만원 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 또 이더리움, 리플도 하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업비트에서는 오르는 종목들보다는 내리는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의 뉴스들로 넘어가 보시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해 강세론을 유지하고 있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코인텔레그래프가 짚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주말을 지내다 보니 뭐 큰 뉴스가 나오진 않았는데 여전히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의 관심사겠죠. 일단 비트코인 가격 2019년 고점으로부터 32%가량 하락한 상태고요. 고점은 13,739달러 선이었습니다. 자, 이 가격으로부터 떨어진 것을 두고 피보나치 이론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최고점으로부터 61.8%까지는 현재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가격이 단기간에 하락할 순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망은 네, 나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겠다는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 어떤 것을 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자, 비트코인 중에서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 최소 6개월에서 2년간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 조사 결과가 첫 번째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거래 매개로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제시해주는 즉 근거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매매되지 않고 보관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가격이 상승세보다는 하락세를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은 항상 이렇게 조금 크지 않은 조정으로부터 왔다라는 게 데이터로 남아 있다고 해요. 플랜 B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파라볼릭 트래브와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른 건데요. 자, 이 결과에 따르면 2011년에도 그랬고, 2015년 5월에도 그랬고, 2018년 12월에도 그랬고, 가격은 항상 하락세 뒤에, 가격 상승은 항상 하락세 뒤에 왔다라는 것이 또 데이터 근거로 제시가 됐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반감기 이슈일 텐데요.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근거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근거가 제시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33% 정도 하락을 고점으로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자, 그리고 정책적으로 가보시죠. 일단 이 뉴스는요, 뉴스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이 뉴스의 핵심은 지난 9일 있었던 미국 상업과학통신위원회가 블록체인 진흥법, 블록체인 프로모션 액트를 승인했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 지난 뉴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기사에도 따로 깊이 있게 다뤄지진 않았기 때문에 전해드리는데요. 블록체인 프로모션 액트가 상원에서 승인이 되면서 만약 이 법안이 발효가 될 경우에는 90일 안에 블록체인 워킹 그룹이 만들어져야 하고요. 미국 상무부가 주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의견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실무를 처리를 하면서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의 정의는 무엇인지부터 여러 가지 영향, 미국 그 연방 기관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등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것들이 나타내는 것은 제목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블록체인 끌어안기다. 그렇지만 암호화폐는 여전히 확실치 않다. 우리나라와 약간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이 블록체인 진흥법이 상원에서 승인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멈출 수 없는 힘이고, 그런 블록체인 진흥법을 통해 블록체인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많은 의원들도 여기에 연관이 돼 있고, 또 긍정적인 입장을 블록체인에 대해서 비춘 의원들도 많은데요. 자, 90일 내에 여기에 대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어떤 논의들이 지속될지, 자, 궁금해지네요.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마케팅의 결과다. 비트코인의 성공은 마케팅 성공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기보다는 좀 정책적인 뉴스나 업계 뉴스를 전해드리면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마케팅의 성공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성공하기는 힘들다. 만약 이들이 일단은 지금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더 정말 성공을 이루려면 가격을 폭락을 초래하지 않고 시장에 내다 파는 데 있고, 그러려면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포모를 느끼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분의 결론입니다. 정확한 직책이나 다니는 회사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냥 뉴스 BTC에 따르면
금옹호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론자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 반박을 좀 하는 의견들이 아무래도 더 많죠. 폼필리아노가 일단 대표적인데, 유럽중앙은행의 이자율, 금리 인하 등등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비트코인이 정말 가치가 있다는 걸 드러내주는 증거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경우에 비트코인은 흔들리지 않은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더 돋보일 것이다 라는 의견을 폼필리아노가 트위터에 남겼어요. 26일자로 남겼는데 비트코인 반감기도 다가오고 있는 데다가 중앙은행들은 돈을 찍어내고 있다. 이것은 비트코인에게 좋은 신호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폼필리아노처럼 보는 전문가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는 한번 그래도 전해드렸으리라 생각하고, 워낙 비트코인 2만 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짧게만 살펴볼게요. 마이크 노보그라츠 역시도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노보그라츠는 일단 2만 달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 목표가는 14,000달러, 그 이유는 2만 달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리플도 현재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죠. 일주일간 좀 힘든 한 주 보내고 있는데, 지난주 종가보다 7.4% 떨어져 있는 상태고, 최근에 뉴스가 가장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었다면은 저희도 전해드렸다시피 스위프트가 리플의 속도를 막 따라잡고 있다. 송금 테스트 결과 그렇게 나타났다. 일단 뭐 모든 나라에서 성공한 건 아니고요. 호주와 싱가포르 간에 결제 시스템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래 속도가 꽤 빠르더라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뉴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제 속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지금 뉴스BTC를 통해서 전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현재 가격을 잠시만 다시 살펴보시면요. 현재 가격이 0.3달러 선에서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30센트 위에서만 거래가 된다면 이 30센트가 2019년 1분기의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굉장히 핵심적인 가격이고, 더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이거를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0센트로 일단 잡았고요. 이전의 사례를 봤을 때 50센트에서 80센트까지 갈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께서 각각 그냥 참고 지표로만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돈 세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 미국의 관료들도 이런 돈 세탁에 연관됐다라는 문서가 뭐 발견이 됐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CCN이 미국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않고도 돈 세탁을 한 사례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웰스파고나 JP모건, HSBC 등이 들어있는데, 대표적으로 웰스파고를 보시면요. 와쿠비아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2010년에 약 1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자금 세탁 혐의로 이미 냈고요. 또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에 미국 재무부에 53억 달러의 벌금을 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금 세탁은 비트코인을 이용하지 않고도 대형은행에 의해 있어 왔다. 그리고 테러리즘에 사용된 경우도 이렇게 5가지나 있어 왔다. 자, 라는 것을 CCN이 보도를 했네요. 자, 오늘장 주말이기 때문에 큰 뉴스 없는 상황에서 네, 조금 주말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뉴스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께 웬만한 거 좀 많이 전해드리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텔레그램 혹시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뉴스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텔레그램과 연동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뉴스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도 더 좋은 뉴스 많이 전해드리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정말 더위가 시작된다고 해요. 휴가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날씨 어떻든 좀 더우면 좀 우리가 짜증나게 마련이잖아요. 그래도 기분 좋게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저희 블록미디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조금 더 좋은 뉴스로 인사드리도록 노력하면서 찾아뵐게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